그리고 최대 10W 무선 충전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XS 같은 경우는 무선 고속 충전이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지원 안 되는데, 네, 제가 오늘 하나 재밌는 제품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거 아시죠? 갤럭시 노트 10.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제품은 애니젠의 고속 무선 충전기, 모델명이 AWC01, 네, 제품입니다. 보니까 슬림하게 제품이 생기고 고속 무선 충전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 괜찮겠다 라고 해서 구입을 한번 해봤어요. 구입은 제가 이제 저랑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쓸 거라서 흰색이랑 검은색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제품을 뜯기 전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QI 무선 장치 충전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을 여기에 충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10W 무선 충전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XS 같은 경우는 무선 고속 충전이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지원 안 되는데, 네, 제가 오늘 하나 재밌는 제품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거 아시죠? 갤럭시 노트 10.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이미 사용을 한번 했었어요. 이렇게 뜯은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뜯긴 했거든요. 그래서 느낀 건데 진짜 완전 슬림해요. 디자인 자체가 다른 무선 충전, 그런 무선 충전기 그런 것보다 훨씬 괜찮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센서 자체가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률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냥 대충 핸드폰을 던져놔도 충전이 되는. 그 다음에 제가 핸드폰이 기존에 이제 아이폰 XS나 그 다음에 샤오미 핸드폰도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V50 이런 핸드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무선 충전 지원하는 게 V50랑 그 다음에 아이폰 XS 이 두 개를 올려놨는데 발열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발열이 거의 없다라고 해야 되나? 다른 제품들 막 중국에서 막 구입해가지고 사용했던 제품들이 있었는데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이러다 불나는 거 아닌가? 라는 싶은 생각에 사용을 하다가 버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좀 그런 부분들, 막 온도 센서가 따로 탑재가 되어 있고 과충전 감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발열을 알아서 잡아주는 그런 전력 소모나, 네,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실제로 체감으로 와닿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블랙 먼저 이렇게 뜯어서 보여드리게 되면, 네, 포장은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렇게 본품, 네, 본품을 이렇게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본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 네, 사용 설명서 간략하게, 네, 한글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충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마이크로 5핀을 네, 사용을 하고 있고, 본품에서 이쪽 뒤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끼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끼워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흰색도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흰색 제품이 때가 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좀 깔끔한, 네, 깔끔한 디자인이어서 다른 소품이나 아니면 방 꾸밀 때 그때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그런 디자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진짜 얇죠? 네, 제 거랑 같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XS. 아이폰 XS도 뭐 나름 이 정도면 되게 얇게 나온 편인데, 네, 이 정도 돼요. 네,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네, 노트 10. 노트 10이랑, 네, 거의 비슷하죠? 노트 10이 아마 7.9mm인가? 저, 예,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것도 진짜 얇아요. 자, 제가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고속 무선 충전을 이용하려면, 네, 단순히 이렇게 USB 케이블로 꽂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력이 들어가는, 전력이 나오는 이라고 해야 되나? 이 어댑터가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막 전력이나 그런 것들이 써 있는데 9V 2A, 네, 그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삼성, 네, 삼성에서 제공하는, 네, 어댑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고속 무선 충전을, 네,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전 참고하셔서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칩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게 퀄컴 3.0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인식을 한다라고 해요.
뭐 스마트폰을 인식을 하면 뭐가 좋냐?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전력을 여기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대부분 갤럭시 모델 같은 경우는 10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전력으로 이제 충전이 가능을 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7.5W, 일반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5W 이렇게 구분해서 충전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인식 범위가 제가 좀 넓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뒤에 전원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불빛이 나와요. 네, 불빛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따가 연결을 하면 네, 이렇게 네, 그러면 네, 잘 연결된 거고. 자, 충전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리면 네, 이렇게 충전된다고 뜨죠, 가운데. 요즘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나온 갤럭시 S10, 아이폰 XS,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V50 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데 갤럭시 노트 10까지도 방금 보셨듯이 충전을 잘 지원을 합니다. 어떤 스마트폰들이 지원되는지 간략하게 표가 있거든요. 그 표는 제가 지금 여기 내 앞에 화면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지원하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스마트폰을 충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MCU라는 회로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과전압, 과전류, 과충전, 과방전, 과열 방지 이러한 위험 요소로부터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사용하니까 네, 이게 안 뜨거워져요. 네, 되게 신기하잖아요. 안 뜨거워져가지고 아 이거 여기다 사용을 해도 안전하겠다, 좀 그런 믿음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체감으로 와닿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하더라? FOD? 네,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금속 물품 같은 거, 열쇠나 아니면 전류가 통하는 그런 것들을 올려놓아서 제품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좀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감지해가지고 그냥 전력을 차단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책상이 좀 어질러져 있다고 하더라도 네, 신경 안 쓰시고 이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두께 얇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두께가 얇은데 이게 0.76mm라고 해요. 그런데 네, 제가 지금 같이 비교했던 이 갤럭시 노트 10이 0.78, 76인가? 네, 뭐 자세한 건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네, 이거랑 진짜 거의 똑같아요. 거의 진짜. 아니 완전 똑같은 건가? 네, 똑같은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로 얇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칭찬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무선 충전기에서 이렇게 이쁘고 성능 좋은 거를 처음 봐가지고 네,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칭찬만 했네요. 자, 무선 충전 거리가 8mm라고 해요. 그 소리는 네, 중간에 이렇게 갤럭시 노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XS 네, 이 정도 거리. 네, 여기 이렇게 띄어서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 네, 한 이 정도 거리까지는 네, 인식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소리는 뭐냐? 케이스를 장착하고 나서 충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케이스 되게 두껍게 나오잖아요. 약간 캐릭터 같은 거 있는 것들. 네, 그런 거 장착하고 충전하셔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여기에 카드 지갑이 있는 것들. 네, 카드 같은 경우는 약간 금속으로 좀 봐도 되잖아요. 그 안에 회로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유의해서 어떤 케이스를 껴도 네, 충전하는데 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네, 이거 하나만 여기 아, 이거 잘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네, 재질 네, 이 재질 봐요. 재질 네, 이렇게 하면 조금 아실 수 있나? 네, 흰 색깔은 이런 거 되게 부드러운 재질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재질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구입을 해보고 이렇게 두 개. 네,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하나는 여자친구 쓰라고 네, 줄 예정입니다. 두 개 써보니까 뭐 되게 마음에 들었고 오히려 조금 더 몇 개 사가지고 제가 있는 집이나 아니면 회사나 좀 배치 좀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무선 충전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네,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 네, 유용한 정보라고 하면 네, 여기 보이시죠? 네, 갤럭시 노트 10도 제가 리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해놓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